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멋진 중년을 보내는 5개 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년을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뭐 40세, 예, 뭐 50세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저는 중년은 50세부터 69세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년은 몇 살까지일까요? 네, 청년은 49살까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년은 몇 살일까요? 네, 70이 넘으면은 비로소 노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년은 90세 이후에, 90세 이후부터 노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9세까지는 중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유명한 철학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 100살입니다. 100살인데 그 100년을 살고 보니 라는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나이는 65세부터 75세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직 전성기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네. 65세부터 75세라고 하면. 네. 그래서 100세 시대에 바이오로 100세 시대에 100살까지 살지 않으면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 프랑스의 칼망 할머니가 있는데 이분은 129세까지 살아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거죠. 기네스북에. 예. 그래서 기자들이 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오래 사는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 물어보니까 오래 사는 비결 밝혀줄까? 밝혀져요? 여러분? 네. 아 글쎄 안 죽으니까 오래 살대. 안 죽으니까. 맞죠? 안 죽으면 오래 산다는 거죠. 안 죽으면. 이렇게 굉장히 유머러스 했다는 거죠. 그럼 할머니, 오래 살아서 좋은 점이 뭐예요?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오래 살아서 좋은 점? 잔소리하는 놈이 없어. 다 먼저 뒤졌어. 남편도, 또 누구도 다 먼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와 한 사람이 없어도 좋다는 거죠. 할머니, 그러면 안 좋은 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 가게에서, 전방에서, 편의점에서 왜 상을 안 줘? 언제 먹고 튈지 모르니까. 언제 먹고 저 세상으로 도망갈지 모르니까. 네, 왜 상을 안 준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는, 프랑스 칼마 할머니는 이렇게 재밌게 항상 웃고 긍정적이라서 오래오래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이를 아마 실감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자기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나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이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나이에서 20세를 빼고 행동하는 여러분, 20세를 빼면 몇 살이죠, 여러분? 네. 아직도 여러분, 청년이죠? 네, 청년이에요. 네, 청춘. 청춘이죠. 네. 그래서 오늘 멋진 중년을 보내는, 5개 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우선 1입니다. 1.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Work and life balance. 예. 일과 삶의 밸런스를 이루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밸런스 하면은 일과 삶을 딱 무자르듯이 구분하는 건데, 이거는 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이 무자르듯이 구분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work and life harmony입니다. 일과 삶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일과 삶을 조화를 이루면서. 예. 그럴 때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상과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을. 예. 50의 지천명을 득한다는 말이 있죠. 예. 50의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죠. 하늘의 뜻을. 50에는 하늘의 뜻을 안다는 그런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50이 넘어가면은, 예, 자기의 어떤 운명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의 한계와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3. 삶과 보람의 의미를 찾자. 이런 뜻입니다. 청년일 때는 우리 어땠어요? 이상과 대박을 쫓았잖아요? 네. 그런데 중년일 때는 대박이나 한방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꿈과 이상을 버려서는 안 되지만, 예, 좀 호황된 한 방을 쫓다가는 쪽박을 차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갯빛 환상을 쫓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4. 사람과의 관계를 원숙하게 하자는 겁니다. 사람을 사귈 때 너무 흑백 논리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호불호를 따지지 말자는 거죠. 예.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호불호를 따져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5. 오래지 않아 닥쳐올 노년을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죠. 네. 정말 뭐 일일이 여삼초라는 말이 있고,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이번 학기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네. 뭐 혹자는 뭐 10대일 때는 10km로 세월이 가고, 20대에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로 세월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예, 곱하기 2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때는, 예, 50km가 아니고 100km로 가는 건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년 나이에 노년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노년을. 예. 자, 예, 정리하면은, 행복한 중년을 보내는 5개 명. 예. 여러분, 1이 뭐였죠? 예.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자. 2는 이상과 현실을 직시하자. 3.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자. 4. 사람과 관계를 원숙하게 하자. 5. 오래지 않아 닥쳐올 노년을 철저하게 준비하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멋지고 행복한 중년을 살아갈 수 있는 5개명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